기분이 너무 상해 지금. 바닷가 유채꽃밭. 아, 눈이야, 눈이야. 잘했다, 야. 사랑한다. 네, 흑돼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 푸른 털 보이죠? 네. 이것이 흑돼지. 와. 백종원 선생님 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딱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으시면 들으십니다. 하나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육즙이 육즙이 살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진짜 맛있다. 잘 드신가요?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말이죠, 앞에 복설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백종원 선생님은 낮에 먹으면 안 되겠네. 막 편집이 되죠. 막 정말 안 좋은 말? 뭐 하지? 어머, 왜 이러는데? 이거 낮에 먹으면 소주 생각나서 이거 안 돼. 어, 이 집 잘하네요. 막 이러면서 이러시죠. 조금만 먹어요. 풍덩? 진짜 막 웃음이 나와. 자, 요즘 웃음을 잃거나 삶에 흥미가 없다 하시는 분, 흑돼지로 웃음 한번 뽑아보세요. 와, 이거는 이거 사진을 한번 단체톡에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딩고가 사줬어요. 멤버들 진짜 대박이라고 보냈거든요. 4명이 확인했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가장 먼저 답 오는 멤버 맞추면 한 점 드릴게요. 민규. 호시.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정말. 조슈아 씨 최고고요. 진짜 안 읽고요. 네, 안 보고. 문준희 씨라고 준영도 있고. 요즘 코스 형이 좀 많이 읽고. 디노. 멤버분, 멤버 형들 저희는 정말 사랑합니다. 막. 정말 우린 최고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고요. 코시 형도 그런 얘기 좀 조금 오그라드는데 그런 팀 사기 높여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범우는 웃긴 사진 올리고. 맞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네요. 아~ 또! 안 보기로 최고잖아요. 코스 형. 와, 점점 진짜 맛있겠다. 흑돼지인가? 1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제가 너무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아서 이거 먹고 나서는 좀 여행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걸 하고 싶은데. 네, 찬스. 찬스 쓰면 뭐 있어요? 포즈 만드는 것도 정한 형이 잘하거든요. 정한 찬스 쓰겠습니다. 어, 정한이 형. 지금 내가 또 형한테 도움을 요청할 게 있어. 빙고판 안에 한라봉 찬스란 게 있어. 한라봉 찬스 뭔가 시그니처 포즈가 있었는데 지금 내 이 아이돌력으로는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뭐가 좋을까? 나 보이니? 어, 보여. 잘 보여. 핸드폰 세우는 거야? 정한이 형, 와. 큐티, 섹시 다 담겨 있네요. 네. 일단은 그 이렇게 해가지고 한라봉 찬스! 한라봉 찬스! 한라봉 찬스! 이렇게 해야 해요, 무조건. 그래서 한라봉 찬스.
진짜요? 제가 지금 그걸 뽑았다고요? 아, 그랬군요. 제가 딩고 추천 관광지를 뽑아버렸군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딩고 추천 관광지? 저 어디든 따라가죠. 진짜? 예, 네, 믿어요. 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명물이 있대요. 제가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좋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는 거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해발고도가 좀 높다는 뜻인데? 우와! 우와! 엉덩이 떠요! 진짜! 어디야, 여기? 하원.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딘데? 아무 데나 가라. 앉았는데요? 핸드폰도 떨구고. 아, 승관아, 바이킹이 지금 쪼니? 가장 스릴이 뭐 어떻게 하면 스릴이 있지? 아, 그냥 아무나 앉아놓으면 되는데 괜히 이런 것도 무섭다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섭죠? 안녕하세요. 바이킹 타러 왔습니다. 아, 예. 네. 한다. 예, 아름다운 삼바사 용골에서 미쳐본 향기를 맡으면서 바이킹 쇼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외부 상처 치료는 의사에게, 마음 상처 치료는 삼방산 바이킹에서. 모든 사는 사람들 반어법들을 쓰네, 자꾸. 오? 의자가 좀 무섭다, 무섭네요? 아, 재밌게 타자. 야, 바이킹이야. 야, 바이킹인데 뭐가 무서워. 근데 놀이공원 한번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상관없어요. 딩고 마음대로 하세요. 넌 입이 방정이다! 우와! 우와, 너무 세게 초반부터 안 가셔도 돼요. 우와, 야! 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서워. 어, 생각보다 일찍 끝나네. 아, 이 정도였어요? 근데 너무 일찍 끝나는데요? 야, 넌 입이 방정이다. 야, 죄송해. 그만. 제 주종목이 다 여기 있네요. 축구, 펀치. 어, 인서트 영상. 아, 또 캐럿도 설레할 것 같은데. 저랑 대결하실 분 있나요? 오게나. 910! 910! 908! 928인가? 928! 932. 기억 이기고 참 좋다. 일부러 못하지 말고 진짜. 오케이, 두 번째 게임. 가만. 오세요. 뭐 하기 전에. 네네. 그니까요.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매니저님은 그런 편인 거고, 뭘로 내기하세요?
뭐 할까요? 바이킹? 뭐는 그거? 딱밤! 콜! 콜! 이번에 형이 먼저 하세요. 이마 드세요. 첫째 숙장 이렇게 왔다. 우리 집 뭐여야 되죠? 지금 1빙고, 지금 2빙고 바닷가에서 인싸력을 온몸으로 뽐내며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온몸 뽐내며 마음껏 즐겨? 아니면 자급자족해?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어떻게 마음껏 즐겨볼까요? 반대로는 안 되네? 인사 좀 치면서 갈게요. 여기요! 여기요! 나오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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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놀자!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 와이파이 부르잖아! 아 진짜 와이파이 불러주세요. 널 끊겠어 널 끊겠어 널 와이파이 불러달래요. 널 끊어버리겠어. 와이파이 딱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잘 불렀어요. 아, 잘 불렀다? 네. 평소 저 승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귀여워요. 귀엽대. 아! 귀엽대, 귀엽대. 인싸처럼 마음껏 즐기는 미션을 드렸어요. 클리어 해드려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마음껏 즐겨보니까. 끝까지 지금 못 끝냈을 것 같은데 역시 대한민국의 인심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인사팬.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갈까요? 그러면? 인사팬 계속 타고 갈까요? 언제까지 할 거야, 진짜. 미션 클리어! 지금 마지막 하나면 돼요. 위에 거 한라봉 찬스를 쓰고, 한라봉 찬스. 한라봉 찬스! 그, 뭐냐, 바꿀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원하는 거 드릴 순 없으니까. 네. 우리 애들 한번 보고 갑시다. 순간이는 한라봉 찬스를 쓰고 싶어요. 자꾸 두 개의 자아가 쓰고 싶은 걸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뺨 한 대만 때려주시면 안 돼요. 좀 빨리 좀 간곡히 요청드리는데 안 될까요? 그리고 이 제가 산 제주도 도라루방 손톱깎이를 또 같이 빙고 사무실에 거절이야? 거절이야? 예! 예, 지금 선빙고를 성공했죠? 지금 네. 올 거예요. 진짜요? 어이구, 아름다운 분께서. 아, 누가 엄마구나. 엄마! 잘했어? 응. 제 사랑스러운 어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딩고 우선 출연권. 딩고랑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걸 가져가면 멤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았어. 티고스타이 저기 멀리 어느 생각 찬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아. 이쁘다. 오래간만이다. 시간이 아깝다. 그러게. 제 질문도 한번 먹여봐야 돼. 잡수기 해봐야 돼. 엄마 내가 도울 게 있나? 어? 두부 썰래? 응. 두부를 썰는다고 내가? 응. 그럼 한번 썰어보자. 알게. 이게 대만 안. 엄마 면도 다 돼가면? 면 다 돼가면? 응.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지. 오케이. 몰랐나? 이메. 손이 이렇게 되냐? 안 뜨거워. 엄마 면 되지. 왜? 할까요? 예. 작은 거. 작은 거만. 저 요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먹어. 이거는 초장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주제에서 명. 찍어가지고. 그렇지. 찍어서 먹어. 이거는 달래장. 달래장이 진짜 맛있어. 달래장. 진짜 맛있는데. 조심해. 하나, 둘.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양념만 빨리. 진짜 맛있어요. 하나씩 다행이다. 먹어야지. 빨리 먹어. 많이 드세요. 응. 그래. 아, 네. 더덕이 더덕 같은 것도 먹고 두릅 먹어. 두릅. 너무 맛있어요. 그래. 두 개는 두릅 차. 알았어, 알았어. 두릅 이쪽에 나가지고 같이 먹어도 돼. 응, 알았어, 알았어. 응, 이쪽에 몇 개 건져 와서. 네. 신기하다. 엄마 집밥을 제작진분들이 드시는 게 처음이다, 처음. 1년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엄마가 콘서트 때는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한 그래도 4번씩은 보는 것 같은데 옛날 연습생 때가 진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한 4일인가 받았는데 4일 밤 내내 엄마 부등표 막 안고 막 울면서 울었어. 맨날 울면서 그때가 그때 15살, 16살. 예. 딱 합격하고 나서 이게 와, 나 무조건 난 이걸로 몰두해야지 했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많이 울었다. 나도 눈물 막 흘려야지 많아. 공항에서 딱 대웅 행근에 보낼 때 있잖아. 뒤도 쳐다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승가에도 그렇고. 다음에 올 때는 다음엔 절대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이래가지고 막 그래 다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져가니까 이제는 조금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있겠지. 좀 잘 돼서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절대 울지 말자 이래가지고 공항에 딱 보내놓고 이제 안 울려고 막 그냥 한 사람이 울어가면 울지 않기로 했잖아 해가지고 이제 막 그랬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해주셔가지고. 괜히 울어가지고 밥 맛 떨어지게 만들었네. 아주 눈치도 없고 아주. 네. 그다음에 어머님 맛있는 집밥 저희 너무 감사히 잘 먹었으니까
엄마 차 찔렀어요, 차. 오케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